네, 안녕하세요.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는 태양을 솔라셀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직사광선 끼고 한 4시간 정도 햇빛을 받게 되면은 12시간 켜줄 수 있는 그러한 야외용 태양광 랜턴입니다. 그리고 날씨가 또 흐릴 경우에 대비해서 그럴 때는 이게 저희가 이제 각종 젠더들을 다 만들어서 박스 안에 내장해놨습니다. 이동 중일 때는 차량용 시가잭이나 또는 집안에 전기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을 가능하고요.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야외에서 오래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거나 또는 전기장치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에머저시, 즉 비상용 발전기를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이거 한 5분 내지 10분 돌리시면은 역시 20분 내지 30분을 사용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. 이것의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안에 기본적인 정전압 정제류를 공급할 수 있는 SMPS 회로라든가 각종 DC 전압을 변환시켜주는 DC-DC 컨버터, 즉 DDC 회로를 내장해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원래 반도체의 수명인 4-50년을 쓸 수 있는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. 축전지는 안에 기존 뭐 중국 제품들처럼 납축전지를 사용한 그런 300원짜리, 500원짜리 그런 축전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리튬이온 2200mAh를 사용한 그런 축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의 수명은 기본적으로 모든 전자제품들은 4-50년입니다. 그렇지만은 축전지의 수명은 일반 휴대폰과 같습니다. 그래서 휴대폰보다는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수명을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의 제일 핵심은 바로 축전지가 되는 것입니다. 축전지가 소비자 요구에 따라서 축전지 용량을 키우게 되면 더 밝게, 더 오래 쓸 수도 있게 얼마든지 제품을 따로 바꿔서 디자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.